안녕하세요, 필립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곳은 막탄 중심가에 있는 아일랜드 센트럴 몰입니다. 여기가 생긴 지 1년도 안 된 새내기 몰이에요. 필리핀에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곳저곳 소개해 드리면서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유익한 정보 드리러 출발해 볼까요? 렛츠고! 이곳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우리 꿀벌이 상징인 졸리비예요, 졸리비. 꿀벌이 좀 귀엽죠? 자, 이곳은 필리핀의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 제리스 그릴입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맛있는 이제 바베큐하고 로컬 푸드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이고요. 아마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은 부스커피입니다. 필리핀에 한 번쯤 오셨던 분들은 다 알 정도의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이고요. 이 부스커피라는 브랜드가 세부에서 시작된 커피 브랜드입니다. 이 부스커피의 원조는 필리핀의 사가다라는 지역에서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이 있다고 알려졌어요. 자, 그러면은 부스커피 왔는데 커피 한잔 드시러 가실까요? 이사카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돈 주세요, 피디님. 돈 주세요. 피디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피디님이 제작비가 많이 부족해요. 많이들 도와주세요. Thank you. 피디님. 언니 스트로. 맛있습니다. 이곳은 시푸드 아일랜드라고 하는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데코레이션을 굉장히 이쁘게 해가지고 화려하게 나옵니다. 상차림이 화려하다라는 게 특징이고, 인스타 하시거나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사진 찍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맛도 맛있습니다. 자, 피자헛이에요. 자, 여기 피자하고 우리나라 피자하고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우리나라 피자만큼 사이즈가 크지가 않다. 여기 보시면 팬피자, 굉장히 피자 사이즈가 작고, 또 하나는 도우가 굉장히 얇습니다.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피자는 하와이안 피자. 이 피자를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자, 이곳은 글로브입니다. 글로브가 뭐냐면은 필리핀 3대 통신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 역시도 이 통신사를 씁니다. 아시죠? 자, 맥도날드입니다. 다 아시죠? 패스! 자, 이곳은 후야제이라는 레스토랑이고요. 필리핀 현지 음식 파는 곳이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제이 형님 정도 되겠네요. 가시죠? 자, 여기 환전소가 있네요. 오늘 환율 51.45 정도 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환전하실 거면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는 뭐 필리핀 기념품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곳은 로빈슨 슈퍼마켓인데, 우리나라 이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안에서는 필리핀 현지 사람들이 먹는 과일, 그 다음에 식자재, 그 다음에 뭐 필요에 의해서 뭐 샴푸나 린스 다양하게 팔고 있는 그런 곳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에이스 하드웨어라는 곳인데, 우리나라 쉽게 생각해서 철물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만 식힐게요. 아, 시원하네. 자, 여기 보면은 십자 드라이버, 육자 드라이버.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본드 종류네요. 여기 와이퍼. 차만 있으면 샀겠대요. 자동차 용품입니다. 여기는 자동차 용품. 여기 청소용품도 있네요. 빗자루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는 이제 우리 각종 씨앗들. 이거 한번 키워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우리 반려견 용품들 사료도 있고 다 있네요.
자, 이곳은 팬숍이에요. 우리 옷하고 악세사리를 취급하는 곳인데 필리핀 내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에요. 요거 라피디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색깔. 라피디님 이거 한번 입어보실래요? 자, 이곳은 필리핀에서 굉장히 유명한 서점이고요. 내셔널 북스토어라는 곳이에요. 다 영어입니다. 한국에서 책 사는 걸로. 어? 여기 다이소 있어요. 필리핀 다이소는 뭐가 다른지 구경 한번 해보죠. 어? 자, 우리 20kg라 써 있어요. 아유, 목베개다. 한번 해줘야죠, 이런 건 또.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아유, 주방용품들. 괜찮은데, 이런 거는? 피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뭐예요? 깜짝이네요, 깜짝이. 와. 아, 근데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는. 레드호스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쌈비구에. 자, 여기는 이제 가전제품들 모아놓고 파는 건데, 삼성도 있고, LG도 있네요. 여기가 더운 나라다 보니까 이제 에어컨이랑 냉장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자, 여기 삼성, LG, 파라소닉, 샤프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소한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 브랜드겠죠? 아, 에어컨은 진짜 종류가 다양하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돌프 형님. 아, 형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마사지 받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마사지죠 이게? 블라인드 마사지. 블라인드 마사지요? 그래서 눈 감고 계신 거예요? 네. 시원하세요? 오늘 아일랜드 센트럴몰 구경 잘 하셨나요? 막산에 오시면은 한번 들려보시고 저는 갈게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